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임상혁 변호사입니다. 사실 오늘 그 세미나가 주제는 그 별로 재밌지는 않은데 많은 분들이 들어가고 계신 거 보면 아마도 변호사 연수 때문에 그 접속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재밌게 해야 될것 같아서 너무 딱딱하게 하면 다 자겠죠? 그래서 재밌게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예. 가끔씩 제가 대한변협변호사협회나 서울변호사회에 가서 강의도 하고 했었을 때 우리 젊은 법조인들하고 같이 얘기할 기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히려 정말 갔을 때마다 물론 저는 이제 주로 지적권 중에서 뭐 저작권 쪽, 콘텐츠 분쟁 쪽을 강의했는데 의외로 제가 질문들 되게 많이 듣는데 많이 봤는데 질문들은 본인들의 그 진로라든지 젊은 법조인들의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안타깝게도 앞에 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회는 없을 것 같고 또 오늘 또 주제상 그런 얘기 하기도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다음에 혹시 또 제가 서울 변호사협회나 다른 데 갔을 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엔터테인먼트 법학회가 매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100회 세미나를 했었죠. 그래서 100회 세미나를 했고, 다음달에 송년회 겸 101회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 나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이번에는 미술과 엔터테인먼트라는 주제로 현역 작가가 미술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력이 화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제 경력을 바로 스킵하고 지나가는데 좀 소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작권의 부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법제이사, 국제이사도 했었고, 이때도 사실 법제이사 하면서 우리 변호사 징계권이 꽤 많잖아요. 그건에 대해서 같이 조정사건화 되는 사건들도 있고 해서 같이 관여했었고요. 현재는 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인데 언론중재 쪽은 더 사건이 많아요. 매주 제가 있는 6부는 매주 수요일 오전마다 개최가 되고 있고 사건도 많이 있고 직권조정제도가 좀더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언론중재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뒤에 PPT 자료에다가 언론중재위원회 직권제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법원 내에 있는 조정위원이죠. 그래서 저는 민사 5부, 그러니까 취재전담부에 있는데 거기서도 조정위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에 또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분쟁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고요. 이런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저작권위원회의 조정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이 뒤에 PPT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현행법상 직권조정제도라고 이제 대를 달았고요. 일단 법을 신설된 지가 이제 2년 남짓한데 시행은 7월 달부터 됐기 때문에 1년 남짓한데 우리 위원회 내에서도 이 직권조정제도가 도입된 지는 오래되질 않아서 한번 법조문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법조문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초소에 기재함으로 성립된다 이렇게 써 있고요. 이 항에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는 그러니까 조정부만 할수 있고 단독 조정위원을 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가려한 결정, 이하 직권 조정 결정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의 장은 쉽게 말해 법조인이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법조인이어야 한다.
1호,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두 번째 할수 있는 경우가 분쟁 조정 예정 가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부는 직권 교정 결정을 한때 직권 조정 결정서에 주문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기명 날인하며 그 결정서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된다. 사항에 불복하는 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불복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수 있다. 이 경우에 결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5항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고, 1호가 조정 결과 당사자 간의 합의가 그 자리에서 합의로 끝난 경우, 두 번째가 직권 조정에 의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이두 가지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정제도가 도입이 2020년 2월 4일날 됐고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을 했는데, 사실 뭐 기존의 조정 방식, 합의에 의한, 순전한 합의에 의한 조정 방식으로, 부결된 사건이 많았죠. 부결이라기보다 이제 불성립된 사건이 많았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성질상 조정이 어려운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그 성질상. 아직 그 사건이 조정화 성립하기에 좀 무리익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당사자 사이에 그 사실조사의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 매우 대립이 많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 사실조사 단계를 거쳐야지만 당사자 사이에 본인이 양보할 수 있는 거나 또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걸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조정에 응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사건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럼 조정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그 사건 중에서 의외로 당사자 사이에 조금만 노력하면 그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합의가 안된 경우가 있어요. 또큰 쟁점들은 다 합의가 됐는데 뭐 작은 쟁점들이 합의가 안돼 갖고, 그래서 그 다음 기일까지 한번더 열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합의가 안 되고 하는 경우는, 그래서 불성립 가면, 그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먼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사 사건 고소를 하든지 민사 사건 1, 2, 3심 거쳐서 먼 길을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뭐 조정위원도 열심히 하고 당사자 열심히 하면 합의에 이르러서 빨리 끝날 수 있는 사건인데, 그렇지 못한 사건들,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그 조직 직권 조정 결정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겁니다. 거기 입법 취지, 입법 이유소 검토 조사 보고서 이런 데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이런 표현이 있고, 현행 조정 제도는 당사자 일방의 협력 없이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서 소송 이외의 해결책이 부재한 실정인데,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고소 및 합의금 종용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정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법을 추진하면서 아마 그 당시에 뭐 무분별하게 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형사고소, 그리고 미성년자 구제, 이런 문제들을 아마 입법의 그 이유로서 그 국회를 설득한 것 같습니다. 법문상 요건들이 근데 되게 까다로워요. 앞에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보시면 밑줄까지 쳐드렸는데, 직권제동을 하기에 뭐 일단 주체부터 그 개별 각그 단독부에서는 안 되고 조정 합의부에서만 할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에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아마 주의적 규정으로 써놓은 것 같고,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물론 이제 처분권주의 하에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거에 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이제 합의 과정에서 보면 그 이외에 합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그것을 조정조세 쓰느냐 안 쓰느냐 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 이것이 사실 어떤 의미인지 한번 더그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할수 있다라고 되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요건이 또 있죠. 그래서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이걸 갖고 이제 말들이 많죠.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서 합리적인 이유를 그럼 제시를 받아야 되는 거냐부터 요건이에서 그 합리적인 이유가 어디에 걸리는 거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래서 당연히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가 아니고 본인들은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겠죠. 다 각자 이유가 있으니까 거부를 하는 걸 텐데 그래서 사실 그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 규정은 크게 이제 그 오히려 앞에 있는 당사자의 이익이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흡수되는 거 아닌가 싶고 아마 법을 만들면서 직권 조정을 너무 이렇게 남발하지 말아라는 그 취지에서 한번 그 주의적 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쟁 조정 예정 가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라고 써 있는데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워딩이 좀 이상하죠? 분쟁 조정 예정 가액, 뭐 신청액도 아니고, 그죠? 이 보통 조정에서 그 신청 취지를 확장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럼 신청액이 대부분일 텐데, 그러면 분쟁 조정 예정 가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그럼 1억짜리 사건이었는데 당사자가 900만 원으로 합의하면 900만 원 합의하면 이거 할수 있다는 얘기인 건지, 그죠? 그것도 좀 워딩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그 만약에 그렇게 해석된다면 굉장히 많은 사건을 할수 있겠죠? 예, 굉장히 많은 사건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분쟁 조정 예정 가액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아직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신청액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 워딩대로 하면은 그 굉장히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규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송달한다는 것이고 거기 나와 있죠. 이렇게 설명 드린 이유 그리고 예. 직권 조정이 이제 적합한 경우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의견이 어느 정도 좁혀졌는데 자존심 등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죠? 앞에서 우는 사람도 화나서 우는 사람도 있고 화를 낸 사람도 있고 이 자존심 때문에 먼저 사과부터 하라고, 사과문부터 올리라고, 뭐 이런 조건을 걸면은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가 의외로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저작권 분쟁이, 그 뭐, 저작 인격권도 있고 하지만 본인의 이제 그 평생과 열정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누가 남이 함부로 쓰거나 아니면 같이 코어했던 사람이 임의로 갖고 와서 그 쓰고 했을 때의 그런 어떤 배신감 이런 것들이 표출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핵심 쟁점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고 있으면서 지역적 의견 차이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그렇죠? 뭐 지급 방법에 대해서 일시불로 할 거냐, 뭐 3개월 나눠서 낼 거냐,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아까 말한 매덕짜리도 아니고 뭐 100만 원, 200만 원 지불하는데도 그거를 그 일시불로 할 거냐, 3개월로 할 거냐 갖고 그 부분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조정부의 전문적 의사에 따를 의사를 보이는 경우, 사실 우리 저작권위원회가 설립된 지가 꽤 오래되고 또 저작권위원회 갖고 있는 권위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자기들은 정확히 판단이 안 간다 이렇게 의사를 내려주시면 뭐 신청인 비신청인 둘다 공인이 내가 저쪽 의견에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저작권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따르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조직 내에서 회사 내에서 아니면 뭐 기관 내부에서 내부 결재상 이게 그 대표이사까지 그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결정이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현장에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 속합니다. 이런 경우도 역시 결재를 위해서라도 본인이 그 저작권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어떤 합의 사항, 당사자들 간의 조정 사항 이런 것을 다 일일이 기록해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또 이게 있는데 그런 절차들을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조정 결정문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합의를 했으면서도 뭐 감사나 형사배임 이슈 등으로 외부기관의 결정문이 필요한 경우, 주로 국가기관이 신청인이나 피신청이 된 경우에 보면 이런 이슈로
합의는 다 끝났는데 그래도 그 문서를 남겨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부적합한 경우인데요. 아까 말한 대로 주로 사안이 아직 조정에 그 이를 만한 성숙되지 못한 사건들이 대부분이 그런 케이스죠. 뭐 사안이 복잡해서 또 쌍방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나름 또 합리적이고 이런 경우엔 충분하게 시간과 자료를 가지고 상대방의 의사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 내용을 좀더그 검사겨 보고 그래서 제3자인 판사로 하여금 판단한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죠. 두 번째는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너무 성립 정반대로 대립돼서 단기간에 증거조사만으로는 사안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실 이게 그 저작권위원회 조정뿐만 아니고 언론중재위원회든지 다른 모든 중재기관이 갖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우리 언론중재 우리 저작권위원회는 보통 3개월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고 또 연장하는 경우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는데 그럼 4개월이라는 얘기죠. 4개월 이내에 그 만약에 증거조사 이런 게그 필요한 경우에 다할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조정에 아직 이를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경우고 또 이제 우리 조정위원회 저작권위원회에서 취급한 사건 중에서 요즘 많은 수가 아까도 언급 나왔지만 뭐 법원 연계조정 사건, 뭐 검찰 연계조정 사건 이런 경우인데 사실 검찰 연계조정 사건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나아요. 왜냐하면은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어느 정도 하고 당사자들 조사를 끝내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당사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인식이 되어 있고 그래서 검찰 단계 오면 이제 조정이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당사자들 사이에서 좀그 내심 정하고 나온 경우도 많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법원 연재 조정 사건 보면 소장만 접수된 상태에서 답변서도 없는 상태에서 저작권위원회로 조정이 맡겨진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상당히 당황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름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증거 수집하고 하는 중간에 갑자기 전화 와서 조정할 생각이 있냐 이러면 아직 조정 안 되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아마 법원 내에서 판사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이거는 판결보다는 아마 조정을 잘 이끌면 될 사건이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보내셨을 텐데 근데 너무 빨리 보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건의 성격상 답변서도 좀 오고 여러 가지가 와갖고 좀 물이 익었을 때 와야지 말문을 틀수 있지. 그래서 양쪽에 전화하면 뭐 당연히 상대방이 답변서도 안 봤으니까 당연히 원고는 뭐안 하려고 할 거고 또 이제 피고 역시 이제 그 아직 마음의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그런 경우가 이제 하는데 그걸 저작권위원회 온다고 해서 저작권위원회가 그 증거조사를 또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불성립 확률이 매우 높고 또 직권조정을 내린다고 해서 받아들일 확률도 매우 낮아진 사건이 됩니다. 세 번째는 당사자 사이의 입장이 너무 판이해서 어떤 직권조정을 하더라도 일방이 이해할 것이 명백한 경우 사실 이런 경우가 제일 많죠. 뭐 본인이 안 받아들이겠다고 사실 직권조정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다가 중간쯤에서 직권조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직권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 어느 정도 그 감이 잡히는 당사자들이 감이 잡히는 상태일 텐데 아예 일방 당사자 한 명이 자기는 뭐 절대 못 받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런 직권조정 내려봤자 크게 이제 의미가 없는 사건이 돼서 직권조정 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다른 제도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제도를 보면 그 직권조정이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제도는 사실 언론중재위원회인데 저도 중재위원을 2년째 하고 있는데 영문 이름도 아비트레이션 커미션인가 하던데 근데 사실 중재 사건은 없어요. 중재 사건은 없고 거의 100% 이제 조정 사건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사실 그 조정 언론중재법에 따라서 옛날에는 이제
전기간행물법인가 아마 그걸로 시작한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시행이 되다가 전관법이 개정되면서 95년에 96년 7월 1일부터, 왜냐면 95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됐기 때문에 96년 7월 1일부터 직권제동제도가 도입됐으니까 이제 벌써 꽤 오래됐죠. 25년이 넘게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제도는 매우 조정 성립률도 높고 출석률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2회 불출석한 경우에는 신청이 인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피신청인이 언론사인데, 언론사 아무리 상대방 주장이 말이 안 된다고 늦겨도 안 나올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2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바로 신청이 인용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높은 참석률을 가지고 있고, 또 높은 합의율로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부가 서울에 이제 8부까지 있는데, 각 부장님이 현직 중앙지법의 부장판사님이 오시고, 또 5분 중에서 2분은 나름 언론계에서 신망을 받던 전직 언론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나머지 2명은 법조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조정안을 제시했을 때, 받아들여진 당사자뿐만 아니고, 언론사 역시 그걸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꽤 많고, 어때는 막 꾸짖기도 하세요. 뭐, 기사 똑바로 써라고 하면서 막 꾸짖기도 하시고, 전직 높으신 언론 대표이사, 내지 뭐, 논설실장 이러신 분이, 이거 왜 반론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왜안 받았냐고 화도 내시고 하면은, 하여튼간에 기가 쓰던 언론사들도 조정부 위원들의 의견에 상당히 심취해서 듣는 편이고, 또 조정 의사에 대해서도 또 이제 봤습니다. 그중에 또 이제 반론이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반론은 사실 요즘 어렵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지면으로 할 때는 지면에다가 뭐 매일매일자 지면에 확보를 해야 되고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이제 인터넷판에 반론을 올려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판에 지면을 뭐꼭 고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인터넷판에 바로 같이 올라가도록 일주일 동안은 상단 첫 부분에 고정시키고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반론을 신청하기도 좀 낫고 또 받아들이기 좀 용이합니다. 세 번째는 민형사상 고소의 위험성으로부터의 뭐라고 갑자기 표현이 안 되는데 위험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자 입장에서 가장 걱정이, 이걸 만약에 거부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저 사람 태도로 봐서 지금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을 할게 뻔한데,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먼먼 길을 가야 되는데, 언론사에서 기자들한테 그렇게 소송 걸렸다고 케어를 많이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싸워야 되는 경우 문제는 많이 생기고, 그래서 대부분의 조정 사건에서는 이권과 관련된 모든 인용사상 뭐 청구를 포기한다고 이제 기재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라도 피신청인이 언론 그를 저이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권조정제도가 뭐 실무상 많지는 않다. 근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 딴 제도가 이렇게에 비해서는 제 느낌상으로는 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있는 6부는 또 직권재정제도를 또 많이 내리기도 또 유명한데, 방송사의 거부감이,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직권재정제도의 효용 되어 있고, 조정결정문의 법률적, 비법률적 활용 가능성,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책임의 부담감. 손해배상 책임의 부담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인 거고, 소송에 걸렸을 때 그게 덜어진다는 얘기인 거고, 조정결정문의 법률적, 비법률적 활용 가능성, 이게 뭔 얘기냐면, 조정결정문을 본인이 이제 언론화 됐잖아요. 언론화 됐으니까 그거를 조정결정문을 가지고 아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돌아다니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
때문에라도 좀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방송사의 거부감이 뭐냐면 이거부터 할까요? 제가 너무 오래 하나요? 이게 왜냐하면 그 이거 보세요. 이게 직권조정 일반 조정도 아니고 직권조정 결정은 방통위에서 방송사 재심사 할 때 반영 지표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그 신문사하고 달리 방송사는 계속 뭐 4년인가 5년인가마다 이게 재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직권조정이 가면 마이너스 4점 이렇게 되니까 유달리 이게 유독 방송사는 직권조정 결정에 대해서 그 예민해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왜 저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직권조정 제도는 정말 조정에로서 필요한 경우에 내리면 되는 건데 그걸 뭐 감점의 요소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제가 언론중재위원회 그차도 뭐 물어보진 않았는데 좀 옛날부터 그게 왜 이런 감점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 판결을 받았다면 모르겠습니다. 판결을 받았으면 그것도 써있으면 허위사실로 인해서 법원의 판결 명예에서 뭐 이렇게 됐으면 뭐 그거야 뭐 그렇다 치는데 법원에서 판결까지 나왔으니까 근데 언론중재위원회의 그거는 판결이 다 된데도 불구하고 그게 감점 요소로 하는 데 대해서 좀 의문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방송사가 특히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고요. 또 상당히 여러 가지 뉴스예요. 그래서 정보 광고를 그 정보 광고 물량을 이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언론사들한테. 그때도 이제 직권 조정이나 시정 광고 건수가 그 평가 요소로서 결정적인 거 아니라고 하는데 요소를 쓰이기 때문에 직권 조정 결정이 그 언론사한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죠. 이게 3년간 조정 사건의 처리 결과인데 보면은 작년까지 보면 그 4,278건이 제기돼서 조정 성립이 1,200건이 28%가 조정 성립됐고요. 그중에서 146건이 그 결정이 나서 아니겠네요. 조정 결정 직권 조정 결정이 로 동일 양쪽 당사자 동의한 게 146건이고 그리고 안쪽이라도 이의한 게 73건이니까 210건 정도 220건 정도가 직권 조정 결정이 1년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은 숫자는 아니죠. 조정 성립의 최대 숫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특히 이제 그 청구 건수는 많은데 조정 성립은 1200건밖에 안 되는데 왜 피해 구제율이 62%냐 이건 뭐냐면은 그 신청이 되면은 그 조사관이 양쪽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그 자리에서 합의해서 끝나는 경우가 꽤 많아요. 합의해서 취하한 경우가 꽤 많이 있어서 취하도 이제 취하 보면 이제 구제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이 원하는 대로 뭐 문구를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기사를 내려준다든지 특히 언론기사의 특성상 뭐 자기가 쓴 것보다 다른 언론사 걸 계속 전송한 경우도 꽤 있는데 그렇게 전송한 언론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기사를 내리거나 하는 거에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제가 그 취하로 인한 구제가 꽤 숫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보시면 이제 우리하고 똑같죠. 조정 심리해서 성립 불성립 직권 조정 결정이 있고 그리고 신청은 언론사 법익 그다음에 이혼인데 요즘 논란이 되는 건 그거죠. 언론사의 범위에 그 요즘 인터넷 언론들을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법문상으로는 그 신문법에 규정한 그 언론사를 갖다가 신문법에 규정한 방송법에 규정한 뭐 이렇게 되어 잡지법에 규정한 이렇게 돼 있어서 근데 인터넷에 요즘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유튜브 매체들 이런 매체들을 그럼 포함시킬 거냐? 근데 정말 뭐 그 애지간 언론사보다 훨씬 영향력이 많은 그 유튜브 매체들 심지어 뭐 언론이라고 이제 표방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 이제 부르면 또 나와서 자기를 언론사라고 인정해줬다고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나와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문제는 기준인 거죠.
인터넷 매체를 어디까지 받아줄 거냐, 그죠? 정말로 인터넷만으로 하면서 언론 등록까지 하고 그런 매체도 있지만 가끔씩 사회 논평하는 그런 매체도 있고 하는데 그때마다 그럼 뭐 명예훼손 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포함할 거냐 기준이 애매했어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에 이거 갖고 제가 발표를 해갖고 뭐 여기저기 신문도 났던데 내부적으로 그래 올해에 해서 그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했었고 나름 내부적으로 어디까지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 입장은 나온 상태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입장은 부마다 좀 달라요. 뭐 제가 있는 부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제 임하는 입장이었고 그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도 있었고 그런 부는 이제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 유튜브 매체에 대해서 그 진행이 낮은 부도 있었습니다. 예, 이제 콘텐츠 분쟁으로 넘어가시죠. 너무 길죠. 예. 그래서 빨리 할게요. 그래서 직권조정 일정이 여기 보면은 이 조정 그 법문이 다르잖아요. 이 법문이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신청의 주장이 이윽다 판단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이렇게 심플하게 나오는데 아까 우리 저작권법에 있는 직권조정은 이렇게 많이 이거에 비해서 훨씬 군더더기가 많고 리던던시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효력 같은 경우는 직권조정 결정은 재판상 행위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특성상 이제 간접강제가 들어가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용 건수에 대해서 뭐 설명을 더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지나가도록 하죠. 시간 관계상 사실 이렇게 제가 앞에서 많이 말씀드린 이유도 그 개별 사건들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자칫 사건이 이제 특정될 수도 있고 해서 변호사님들도 와 있는 사건들도 있었었는데 대리한 사건들도 꽤 있었었는데 지금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예, 사례들을 이제 지금 줄일 예정입니다. 자료가 나가 있는 상태니까요. 아 그래요? 자료에 있는 범위에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자료 자료는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 자리하고 내가 보낸 거 다른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원중이 직권조정제에 넣었기 때문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중이 직권조정 사례는 이제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그 나가 있는 자료상 그 다른 제도와 비교해서 이제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과 한번 몇 페이지인가요? 75페이지. 예, 아니 그 PPT 슬라이드는 안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이걸로만 하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슬라이드 페이지는 여기 안 나오니까. 아마 8페이지인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아마 다운받았으면 8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8페이지네요. 예, 슬라이드 8페이지 맞습니다. 예. 책 잘라드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콘텐츠 분쟁 조정 제도는 콘텐츠 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이 같은 또 문체부 산하 기관이다 보니까 저작권 이외에 상당히 다양한 콘텐츠 관련 분쟁을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과도 뭐 게임, 방송, 영화, 출판 뭐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이게 하고 있고요. 그 건수는 되게 많은데 그 대부분 게임 이용자들의 뭐 아이템 환불 이런 거에서 그 조정부까지 오지 않고 상담 단계에서 대부분 해결되는 문제가 훨씬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조정위원 하면서 느낀 점은 저작권위원회에 비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저작권위원회 조정에 비하면 이제 너무 많은 다양한 사건들을 취급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위원회의 사건 자체에 대한 전문성은 저작권위원회보다는 더그 쌓일 수 없는 환경이 있다. 뭐 이런 말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어야지 또 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고 당사자도 그거에 대해서 따라서 진행을 하게 응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작권을 해보면 저작권위원회보다는 아무래도 그 저정부에 대한 신뢰나
또 조정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는 직권 조정 제도는 없어서 순수하게 당사자의 합의로서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서울고등법원 조정제도는 뭐저 같은 경우는 민사 5부에 속해 있는데 뭐 반드시 그 부에 뭐 지시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서 다른 조정이랑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지시사건 자체가 이제 컴플렉트 사건 자체의 컴플렉트 가능성도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도 역시 직권재정제도가 없죠. 오히려 조정 합의를 하면 그때 이제 담당 판사님께서 오셔서 판사님의 주제로 합의문이 작성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분석인데 지금 몇 시죠? 30분이니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사례 분석은 뭐 성립된 것만 이렇게 보면 예. 근데 의외로 제가 이제 진행을 해보니까 성립된 과연 받을까? 이 조정안을 했던 사건들도 꽤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확실히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한테 충분히 그 내용을 설명하고 발언 기회를 드리고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좁혀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 의견을 드리면 아 우리 저작권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는구나라고 이제 느낄 수 있었으면 이건 같은 경우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기속 때문에 이제 진행된 거였었는데 여기 사건도 성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작년 재작년에는 저작권 조정위원회가 한 10년 정도 그 조정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좀 이렇게 그 트렌드는 있어요. 그 작년 재작년에는 판데믹 때문에 그런지 사채 사건이 많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주로 다투어지지가 않고 저 금액 문제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그 제시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주로 이제 재밌는 것도 신청인이 그 침해자하고 피신청인이 권리자인 경우입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내용증명 같은 걸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는 그 금액 돈을 내려고 했는데 그 금액은 도저히 못 내겠다 하면서 그 자기 침해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제 청구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느 금액 이상 못 내겠다고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갖고 신청인이 오히려 침해자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피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하면은 받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것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일반 그 사이트에 방송사 프로그램 그 사진 같은 경우 쓴 경우도 이것도 마찬가지 케이스겠죠. 그래서 근데 피신청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기준을 확인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 우리 또 왜냐면은 그 신청이 피신청인 자기의 방송사 갖고 있는 기준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저작권위원회가 어느 사건에서는 사진 한 장에 뭐 천만 원 인정하고 어느 사건에 만원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저작권 내부에서도 벌써 20년 동안 쌓인 그런 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 타 사건과 비교해서 이건 너무 높다, 낮다고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면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사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사례 분석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망과 개선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PPT 두 페이지 남았는데 직권조정제도의 성과를 보면 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이미 조정으로 달성하지 못했던 사건들의 조정 성립률이 높아졌다. 특히 시행된 2020년에는 전체 조정 성립률이 37.3%에서 63.3%로 높아졌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직권조정의 효과다라고 바로 100% 말할 수 없겠지만 여하튼간에 성립률 높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행 이후 현재까지 51건의 직권조정이 나갔고 그중에서 37건이 당사자가 이해하지 않고 성립됐기 때문에 72.5%의 성립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조정보다는 재미있는 것은 자체조정보다는 직권조정률의 성립률이 더 높다. 사실 이거는 그
그 수치에 약간 바이어스가 있을 수는 있는데 자체 조정 전체 건수에 비해서 직권 조정은 이제 성립률이 높다는 얘기니까. 그다음에 손해배상 산정이 전형적인 경우에 아까 말한 이제 폰트 사건이나 뭐 무슨 그런 경우죠. 또 감정적인 이유 등으로 좁아지지 못한 경우, 또 내부 결제 문제 등으로 현장에서 결정이 어렵거나 필요한 경우에 효용이 높았다. 그리고 또 이전보다 저작권위원회 자체 그리고 조정부에 대한 전문성이나 권위가 더 높아진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성과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선 방안에 대해서 우리 저작권위원회 많은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별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열심히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언론중재법과 달리 저작권법은 그 이렇게 범죄문에 군더더기가 많잖아요. 리던던시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심플화 시켜서 그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아까 말한 대로 뭐죠? 저 분쟁 조정 예정 가액 뭐 이런 거라든지 그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법조문을 좀 명확히 하고 어차피 직권 조정을 인정했으면 그 부에 맡겨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거기에 자꾸 뭐가 불안해서 요건을 제한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고 오히려 효과만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뭐 제가 뭐늘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법치저작권위원회 내부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 조정부마다 직권조정의 내용에 차이가 없도록 내부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특정인이 한 100건을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갖고 있는 인터넷에 뭐 사진을 올렸는데 그걸 다운받았다는 사람 한 100명을 올리면 그게 한 부에서 가는 게 아니고 여러 부로 나눠서 가잖아요. 근데 어느 부에서는 그 조정 내림에 있어서 50만 인정해주고 어느 부에서는 5만 인정해주고 하면 저작권위원회도 국가기관인데 그 외부적인 신뢰성 문제도 있고 해서 차라리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미리 저작권위원회에서 조정부 다 모아놓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건은 어느 기준에서 하자라고 이제 그 내부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조정문안 작성에 있어서 향후 집행 가능한지 확인 필요. 이건 뭔 얘기냐면 뭐 금액을 언제까지 갚아라. 뭐 이런 거는 뭐별 문제가 없겠죠. 근데 뭐 사과하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당사자는 또 합의해요. 또 합의하고 그걸 또 써달래요. 써달래는데 근데 이게 판결문과 같은 형이 있는데 나중에 다 써놓고 확정 판결 같은 형으로 발생했는데 이 이행이 안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쓸때 조정문 작성함에 있어서 좀그 나중에 혹시 이것이 당사자들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당사자들의 다툼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문헌에 대해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그 조정문헌 작성에 그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작권 조정위원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정부의 뭐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아직 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1부하고 3부 두개 조정부를 지금 맡고 있는데 아직까지 받은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향후 내부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네 번째는 뭐제 개인적인 건데 개인적인 약간 옛날부터 고민인데 저작권법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법익이죠. 근데 저작권법 자체에 또 이용의 활성화라 비롯해서 사회적인 법익의 그런 요소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직권조정 결정을 할때 그런 사회적인 영향도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되냐. 만약 당사자가 저작권법 조항이 상당히 많은 조항이 강행 규정이거든요. 그 임의 규정보다 강행 규정성이 많이 있는데 당사자가 거기서 그 저작권법에 반하는 그런 합의를 한다. 만약에 창작자주의를 반영하는 그런 뭐 합의를 한다 했을 때 그럼 그것도 직권조정으로서 해줄 건지 그죠? 당사자들이 그 직권 그렇게 반하는 합의를 할때 만약에 저작권법상 그 강행 규정에 반하는 합의를 할때 그럼 그걸 받아줄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우리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면서 저작권위원회 조정부 의사를 제시할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갖고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직권 조정 확정 후 당사자가 다른 내용으로 이면 합의를 한다면, 이건 사실 저도 아직 그 무리익은 생각은 아니고, 제가 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제도에 대해서 그 좀 알아봤더니, 그 2013년에 언론중재위원회하고 서울대 로스쿨하고 같이 그 발표를 했는데, 그 저 주제더라고요. 직권조정 확정 후에 확정 판결이 효력 발생한 이후에 당사자가 다른 내용의 이면 합의를 하면 사측 정치 자치 원칙으로 그것을 효력을 인정할 거냐,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법원에 대해서 효력 인정해 달라고 오면 앞에 거하고 뒤에 거는 어떤 관계 있냐, 뭐 이런 문제인데 상당히 재밌는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조정 문안의 작성에 있어 이거는 말씀드린 바 같이 그 내부적인 각 부마다 좀 통일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독부가 아닌 합의부에서도 직권 조정할 수 있도록, 아까 말한 대로 그 부 주체를 아예 한정했잖아요. 부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근데 그 500만 원짜리 이하 사건은 단독부로 가게 되는데, 그런 사건이 오히려 합의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뭐 편법적으로 단독부에서 뭐 합의부를 보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요즘은 더 단독부가 더 안 열리는 것 같아요. 합의부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런 불편, 필요 없는 불편은 그 법문 단계에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들었습니다. 예, 너무 길었네요. 감사합니다. 예, 많이 길었습니다. 예. 예, 워낙 활동을 다양하게 하셔서 하실 말씀이 워낙 많습니다. 근데 중간에 또 끊어지기도 해서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 직권조정제도가 사실 십몇 년 전부터 논의가 됐어요. 십몇 년 전에 중재, 저작권법을 개정해서 중재를 도입한다는 어떤 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말고는 아마 법원이 행정기관형 중재를 받아들이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직권조정을 한번 생각해보자 오늘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 계시던 문체부 사무관 분이 아, 그게 뭐예요? 그러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논의가 시작되는데 한 10년 이상 입법 과정이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은 사실 언론중재위원회는 중재를 하지 않죠. 법원 연계형 조정, Court Annexed Mediation이라는 얘기하는 그 제도가 있죠. 법원 연계형 조정이 가장 강력한 형태라고 그럴까요? 실제로 판사들이 중재 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비아냥되면서 이건 법원의 출장 소냐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은 잘 굴러갑니다. 법원하고 강한 MOU가 있었는지 강한 유대관계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잘 굴러가고, 어느 자리에서 세미나 같은 데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예산이 많아가지고 지하철 광고도 하고 뭐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한번 좀 권성희 위원장님 앞에서 제가 노골적으로 좀 비아냥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저한테 연락이 없어요. 그리고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는 처음 시작할 때 1기가 시작할 때 실무가 된 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공정거래법 교수들 중심으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비아냥거렸어요. 그 중에 실제 분쟁 해결한 사람이 누가 있냐. 그리고 저 그다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안 한다고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거긴 조정 수당도 많이 주더라고요. 불안한. 예, 뭐 그런저런 사연이 있고요. 하나 저 우리 임상혁 변호사님 경력 빠뜨린 건 학교법인 서울예술대학의 이사장님입니다. 네. 40대 지금, 아니 40대 아니에요? 50 됐어요? 네. 젊은 이사장님. 예, 박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더구나 이제 자료 받으신 거하고 슬라이드 나온 거 다른 거였으면 당황하셨을 텐데 열심히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예, 토론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토론을 맡은 한양대학교의 박현정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조정학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함께하는 공동학술대회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상혁 변호사님의 흥미롭고 깊이 있는 발표에도 감사드립니다. 아마 그 분쟁 분야별로 조정제도의 특수성과 공통성이 다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주택 임대차 조정위원회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 조정위원회, 의료 분쟁 조정위원회의 이제 조정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세 가지를 좀 비교할 기회,
할 기회를 이번에 받은 것 같은데요. 법조문만 놓고 봐서는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 의료분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법조문에서는 이제 이걸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결정 뭐 합의안이 됐든 결정문이 됐든 뭘 보내서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기본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장에서 합의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작권법은 원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정의 그 기본적인 그 뭐랄까요 본질적인 조정의 방식을 추구를 하다가 2020년에 이제 법 개정이 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2020년에 이제 저작권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 86페이지로 제가 넘어갔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조정의 본 모습에서 벗어났다고 하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행정형 조정 기관으로서의 한국 저작권위원회 권위가 오히려 이제 직권 조정 결정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좀 더 권위가 인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직권 조정 결정의 요건이 저도 법조문이 굉장히 신기하다 내지는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윗부분에 뭐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라는 문구는 사실은 민사조정법 30조의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에도 있는 요건입니다. 그리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조정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면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정 결정할 수 있고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정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호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조정이든지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거부를 했다면 조정을 강요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라는 생각이어서 그 부분은 저작권위원회의 조정에 뭐 특별한 요건이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인데 두 번째 요건이 그렇다면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면 그러니까 분쟁 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호를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아니면 1호와 2호를 다 충족해야 직권 조정 결정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변호사님께서 발표하신 거를 듣고서는 그렇다면 이 저작권위원회의 실무에서는 어쨌든 뭐 조정 그 신청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직권 조정 결정으로 가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요. 굳이 그걸 그렇게 한정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도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 장애가 있는지 여쭈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봐도 이상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저는 그래서 1, 2호가 크게 장애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토론문을 쓰면서는요. 그래서 결국은 장애가 된다면 그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에 한해서 직권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좀 장애가 많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다면 실무에서 그 위원 1명이 단독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사건에서도 혹시 이 직권 조정 결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독 위원 한 명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맞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발표해주신 이상혁 변호사님과 마찬가지로 좀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면에 의한 조정안 제시와 직권 조정 결정의 관계라고 제가 일단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저작권 분쟁 조정 규칙을 이제 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렇게 저작권법 막 보다 보니까 규칙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직권 조정 결정과 별도로 조정부가 서면으로 조정안을 작성해서 당사자에게 송부를 하고 당사자가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서면으로 회신하도록 송부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합의를 거기에 동의를 하면 조정이 성립하는 제도가 또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저작권법의 직권조정 제도와 물론 이제 이의를 안 하면 조정이 성립된다와 이의를 안 하면 조정안에 거부한 것으로 본다 뭐 이런 거의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양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가라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정과 직권조정 결정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의문까지 조금 같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제도를 같이 두는 이유가 궁금하고 뭐 거기에 더해서 과연 직권 조정 결정이 조정에서 차지하는 위치랄까 어떤 의의랄까 네,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이 부분을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작권 분쟁 조정의 특수성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주택 임대차 분쟁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당사자 사이의 책임 소재를 좀 가르기가 좀 명확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액이나 뭐 차임이나 뭐 이렇게 당사자 사이에서 오고 가는 돈의 금액을 계산하는 것도 비교적 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의료 분쟁 조정 같은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가르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그 부분은 이제 의료 전문가가 위원으로도 참여하시고 감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되면 손해액 산정하는 거는 또 그 비교적 그렇게 어렵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작권 분쟁 조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적 재산권의 귀속 부분은 이제 저 같은 문외한으로서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시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손해액 산정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겠다. 이게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찾을 수가 있는가라는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작권위원회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그리고 앞선 발표에서도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저작권법에 이제 감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요건이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작권위원회에서 어떤 분쟁 조정을 위해서 감정을 활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네, 나머지는 뭐 이미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답변을 예, 예. 고맙습니다. 답변도 좀 어렵겠는데요. 세상에 쉬운 게 없어요. 직권 조정 제도하고 일반 조정의 그 말씀드리면 일단 그 법문에 아까 제 PPT 맨 처음에 보시면 117조 1항 보면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 성립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 당사자가 합의해서 그 자리에서 사인하고 도장 찍고 나가도 그 내용을 그 조서로 만들어서 조정위원 3명 도장 찍은 다음에 그걸 당사자한테 보내고 7인에 이해하지 않는 경우에 이게 성립하는 거로 되어 있었던 거죠. 약간 이제 그렇다고 뭐 합의를 다 도장 찍고 갔는데 이해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 조항을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이 조항이 충돌된 게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PPT 다음 페이지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판상 합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당사자가 도장 찍고 나갔으면 성립한 거예요. 그죠? 성립했는데 그걸 뭐 조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작권위원회에서 번거로운 절차를 하나 더 하고 있는 거죠. 도장 다 찍고 나갔는데 조서만으로 또 보내고 언론중재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조서에 기재함으로 성립한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차후에 좀 그 직권조정이 갑자기 들어가면서 그 여러 가지 좀 꼬인 스텝이 꼬인 부분들하고 같이 그 좀 문구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손해배상 그죠? 이게 저작권위원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사실 저작권위원회 조정이 그 3개월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고 연장해도 1개월 더 하면 4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증거조사를 하고 또 이제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는 것은 뭐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신청이 청구하는 거를 자기의 뭐 매출액을 제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시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서 신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 일단 보고 또 신청 조정부 입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서 접근해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법원처럼 그 증거로 뒷받침되는 손해배상액을 정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게 이제 기한적인 제한도 있고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감정 절차는 저작권위원회 감정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주로 표절 감정을 주로 하고 있고 손해액 감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액 감정을 하게 되면 저작권위원회 업무하고 상당히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또 상당한 또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우리 교수님도 아마 법원에서 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실 텐데 상당한 또 그 법률적 지식과 그런 물적 그 제도적인 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감정 내에 손해배상 감정까지 포함시킬 것이냐는 부분은 아마 저작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장기적인 그런 과제로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답변이 다 됐나요? 예, 네. 뭐 답변 되신 걸로 보이고요. 예, 예, 말씀하시죠. 예, 예. 예, 조홍준 위원장님. 예, 조홍준입니다. 그 박현정 교수님이 87페이지 2항에서 저작권 분쟁 조정 규칙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2020년 2월 4일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서 저작권 그 분쟁에 관련된 직권 조정 제도가 성립되기 전에 제가 그 직권 조정 제도가 성립되면 입법이 되면 저작권위원회가 어떻게 운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연구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발표하신 혹은 토론하신 내용 중에 그 117조 저작권법 117조 그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합리적인 이유라는 게 무슨 뭐 누가 그런 걸 판단하는 거냐 이거 잘못된 거다 이런 거 없어야 된다라고 제가 의견을 냈던 적이 있고 분쟁조정 예정가액이란 말은 나는 처음 들어본다. 속가라고 하든지 청구액이라고 하든지 이런 말 없어야 된다라고 제가 의견을 냈고 근데 입법 과정에서 그게 반영은 안 됐고 어쨌든 그런 책자를 제가 낸 적이 있어서 이제 87페이지 2항에 관련해서도 설명드리면 그 당시 연구용역을 수행할 때 이 저작권 분쟁에 관련해서 직권조정 규정 2020년 2월에 신설된 이 법률상의 규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분쟁 조정 규칙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사실상 직권 조정 제도를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제시됐고 만약에 이렇게 2020년 2월 4일 입법이 됐으면 이 저작권 분쟁 조정 규칙을 내용을 바꿔서 새로운 입법 내용에 맞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아직 변경이 좀 안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입법 직전에도 이게 문제가 돼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근거 없이 시행했다 이런 거 없애야 된다. 입법이 됐으면 그게 맞춰서 입법 내용에 맞게 이제 규칙이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바꿔서 이제 교수님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신 거 아닌가 싶고 그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경위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 저 잠깐 요 부분은 요 부분 제가 추측하기에는 직권 조정과 무관하게. 임의 조정인 경우에 저작권위원회가 하던 행정 규칙, 행정 절차였을 거예요. 관행적으로 하던 프로세스였을 뿐 법률적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 변호사님, 예, 예 말씀하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조정안과 관련해서도요. 지금 우리 책자에 보면 73쪽에 117조를 우리 임 변호사님께서 이제 인용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이제 직권 조정을 이제 발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 때라고 해서 이 조정안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하게 되는 조정 직권 조정서 직권 조정문하고의 뭐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걸로 생각하면 이 조정안이라는 것은 사실 없어져야 되는 그렇죠.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조정안이라는 게 사실 직권 예. 조정 결정이고 예. 법원에서는 민사조정법에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행정형 조정위원회에서 많은 경우가 사실 직권 조정 결정을 조정안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좀 이 법제 과정에서 좀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게 왜 필터링이 안 됐을까 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 변호사님께서 그 아까 117조 2랑 이미 합의가 된, 이미 조정이 된 경우에 조서에 기재하는 거, 이건 이제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예. 것 같은데요. 제 그 예, 예. 그 맞다면.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이건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조정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게 이미 조정이 됐다면 어디엔가는 기록을 남겨야 되고, 그게 또 나중에 집행 권원이 되기 때문에 이 조서 조정 조서가 나중에 집행문도 부여받게 되는 집행 권원이 되는데, 그 정보니 이걸 그 방식을 날리게 되면 그러면 그 사실상 이미 조정을 없애버리고 직권 조정만 하자는 그런 취지로 읽힐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지금 보면은 117조 3항에 조정 직권 조정할 경우에 주문과 결정 이유를 쓴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결정 이유라는 게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소개하신 10쪽에 나와 있는 그 양식을 보니까 그 이유가 법원에서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에 붙이는 아주 형식적인 이유. 그러니까 그 결정이 왜 나왔을까? 그 주문이 왜 이렇게 나왔지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게끔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잖아요. 예, 그건 사실 이 이유는 있으나 마나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여러 번 비교하면서 나왔던 의뢰분쟁 조정의 경우에는 이유를 붙이는데 그 이유가 주문의 내용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이유로서 제시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상 심판의 그런 기능을 반드시 갖도록 돼 있는 그런 것이어서, 그렇다면은 저는 그게 맞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조정이라는 것은 조정안의 권유는 반드시 뭐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꼭 제시할 필요는 없겠다 싶은데, 그렇다면 이 이유를 뭐 이렇게 붙이도록 되어 있는 것은 뭐 이걸 그대로 유지하는 게 뭐 맞을지 아니면은 뭐 아예 없을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직권 조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네요. 3인 조정부에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천만 원 금액도 참 좀 황당한 내용이고 해서 직권 조정 제도는 전면적으로, 직권 조정 제도는 좋은 제도이고 그걸 도입한 걸 전제로 해서 전면적으로 내용을 좀 정치하게 수정할 필요,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직권 조정 이 정도로 끝낼까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